드라마 넷플릭스 스위트 홈을 보고 넷플릭스 10부작 K 드라마 스위트 홈을 봤습니다. 좀비, 괴물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드라마는 정신없이 달렸네요. 드라마 킹덤도 1회차 이후 안 봤던 저였는데 한간에 너무 좋은 평가가 자자해서 한번 보기 시작한 게 정말 미친 듯이 마지막 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웹툰 스위트 홈을 드라마로 각색한 것으로 태양 이후에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으로 유명한 이은복과 연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제작은 스튜디오 드래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사회 밑바닥 사람들이 모이는 그린홈 아파트, 그곳에 주인공 자연수가 오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정체를 모를 감염에 사람들은 하나둘 괴물로 변하게 되고, 대통령마저 괴물로 변해 총살당하고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갇힌 등장인물들은 그 안에서 괴물과 사투를 벌이며 인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렵고 절망에 빠질수록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서로 다독이는 모습은 마음속 깊은 감동을 주며 현실적이면서 너무 빠르고 정확한 괴물들의 공격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그 속에서 무한의 공포를 느끼게 되지요. 미스터 선샤인의 이응복 덕분인지 그 악명 높은 치장하사 이정현 씨와 모리타카 씨를 연기했던 김남희 씨가 출연합니다. 김남희 씨의 비중이 제법 큰데 미스터 선샤인의 모리타카 씨의 이미지를 지우면서 그의 연기를 보느라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네요.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 감명 깊었지요. 저는 웹툰도 보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 한번 눌러본 드라마였던지라 정말 큰걸 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괴물류, 좀비류를 들춰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이 드라마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준이 드라마, 크리스마스 연휴에 즐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드라마 스위트홈의 제 평점은 4.5의 5점입니다.